충북 문화에 대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김홍도 미술대회에 참여했던 추억입니다. 홍범식 고택에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홍범식 고가입니다. 문화 해설사 분께서 고택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서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우국충절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계산의 나무와 종이와 책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김홍도 미술대회에 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괴상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추억을 생각하며 김홍식 고가에서 다시 감을 보고 있습니다. 추념비에서 오래오래 묵념을 올렸습니다.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홍범식 선생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